진도 사람이지만 진도께 키운 경험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옛날 사진 보니까 마을에서 키웠던 옛날에 이제 엄마랑 있었던 사진 보니까 있었던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는 있어. 엄마가 호랑이 띠고 아버지가 용띠인데 호랑이 띠는 개가 안 된다. 지금 엄마가 호랑이 띠에서 개가 안 된다. 어느 정도 크면은 집을 나가버리고 있고 이런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건 기억나는데 개하고 막 친했던 거는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남편을 잃고 이제 여기에서 살아보려다 이제 하는 것이 없으니까 남편만 믿고 살다가 남편을 이제 잃고 여기에서 어, 사람을 따라 5년을 하다가 쫄딱 이제 망했어.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나를 쉽게 준 거지. 그래가지고 한국을 나와가지고, 나머지 일을 하는 중에, 이것저것 하는 중에, 얘에게 내 말을 케어하는데, 걔도 모르는데, 진도 사람이라는 걸로 나를 좀 써줬나 봐. 얘에게 내 말을 케어하는지 내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개를 사료도 안 먹이고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고기 막 이런 걸 끓여서 개를 주고 금요일이면 양평 별장으로 갔다 일요일날 돌아오고 그 집 개도 진짜 괜찮아 대박이죠. 그런 개들한테 갔는데 쿠션이고 뭐고 그 애들은 다 집을 끌어서 난리를 치워. 그 집을 큰 집을 100평 넘는 집을 난리를 치워. 그런 개를 보다가, 그런 개를 좀 케어를 하다가, 이제 동생 상태가 안 좋아서 진도를 내놨거든요. 동생 상태가 안 좋고, 개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동생을 도와주는 의미로 진도개를 하다 보니까, 그 개들을 봐서 이 진도개들한테 내가 이제 매력을 느낀 거야. 그 개들 엉망진창의 개들을 보다가, 진도개를 보니까, 내 동생 있을 때는 장애인이니까 개들이 더 잘했어요. 딱 안에서 밥 주고 마면은 전부 문을 쫙, 어떤 분처럼 문을 딱 열어주면은 마당에 나와서 똥으로 어떤 거 다 하고 딱 들어가고 동생이 움직이면 언제나 일찍 타면 하나 뒤에. 자동차 타고 병원에 가도 하나 앞에 뒤에. 집에서 잠을 자도 하나는 앞 지키는 건 다 지키는 건. 예, 이러거든요. 이러니까 얼마나 이 애들이 신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애들한테 내가 좀 정을 줬는데도 동생이 있을 때는 다 그게가 그게 같은데 이해가 누구다 하고 뭐 이야기를 특징을 이야기해줘도 맨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한테 맨날 왜 그걸 모르냐고 이름도 가르치지만 왜 다른 걸 모르냐고 하니까 맨날 똑같아가지고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동생이 2년 후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내 차례가 되니까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응? 특징도 보이고 어디 갔어도 지금 내 새끼는 알고 있어. 그죠. 내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죠. 가는데 가서 있어도 내 새끼는 아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몰라. 돈을 났는가 몰라. 동생이 돈을 났는가. 그래서 이제 원인은 내가 애들에게는 내 말대로 먼저 키워봤으니까 진도 아이들이 얼마나 진짜로 똑똑하고 이것이 매력인지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 나대로 너무 잘 큰 아이들입니다. 그 애들 어쩔 수 없습니다. 껴안게 됐지만은 이 애들 만나가지고 벌써 10년 됐어요. 네. 10년 세월을 지금 이 애들한테 이렇게 오르고 살거든요. 자신할 수 있어요. 매력인을 키운 사람들 보면은 진돗개를 키워보면 진돗개가 빠질 수 있어요. 내리겠다. 예. 생각, 교감 할 때죠. 청결하죠. 얘들이. 치 먹을 만큼 먹고 안 먹어요. 치 먹을 만큼 먹고 아이들은 충성스럽고 주인 좋아하고. 모든 아이들한테는 그 애들은 꼬리는 저. 모두 그렇죠. 매력인걸 모든 사람 좋아하죠. 우리 애들은 좀 경계심은 있어. 예민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또 금연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혹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외래견 정도 사실은 우리가 리트리버 같은 게 아무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니, 얘들 자연적으로. 그렇죠. 얘들 자연적으로 알죠. 외래견종은 이제 가르치기에 따라서. 그게 너무 단점이 어려워요. 실은 그게 단점인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력이 되죠. 굉장히 장점이 되는 거죠. 어, 친구들과. 저는 이제 그리고 예. 사람도 만능인 사람은 뭐든 제대로 선지자가 좋은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가르쳐본 만능이에요. 만능 사람도 못하고 만능이 계속 무관적이 있는 거예요. 그 방에 한 부분을 잡아서 가르치면 되겠지만 우리 진도 키우는 사람도 그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는 우리 진돗개가 특이하고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특별한 거지. 외국 사람들한테는 오, 정말 신기한 견종이에요, 이게. 그리고 올 때 동생한테도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진돗개가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진돗개가 우리한테 안 맞았으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질 않는다. 우리하고 너무나도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진돗개가 명령이 유지되는 거지. 네. 논란은 있지만, 네. 그만큼 우리하고 환경이라든지 성격이 잘 맞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 난 그 생각은 해. 외지인 쪽으로 좀 하면서 이렇게 진돗개를 키운다면은, 밖에서 키우면 진짜로 따라올릴 게 없어. 방에서 같이 주인하고 외래견들처럼 산다면 우리 애들은 진짜로 사람 먹지 않을 거고. 그죠. 우리 아기들은 밖에서 키우는 거잖아. 안에 안 들이자. 진돗개는 안에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는 내가 유튜브를 찍는 것이, 찍는다고 찍고 모양을 만들어서 찍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일상 생활을 찍어요. 일단 아직은 생활을 찍지만은, 아, 나 그리고는 우리 진돗개도 얼마든지 안에서 클 수 있고, 뭐 사람하고 같이 클 수 있고, 외래견처럼 그렇게 크면 우리 아기들이 훨씬 우수하다는 거야. 그리고 걔는 진짜 외래견들은요, 밖에다 묶어놓고 풀어봐요. 진짜 똥개 같아, 그 애들은. 네. 우리 진돗개는 밖에다 묶어놔도 원래 그렇게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틀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떡이지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올라가다 보면 하나 이렇게. 역시 코끼다. 뭐라 하던데, 먹고 있는데. 네. 그거는 진짜 밖에 있으니까는 똥개 같아.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진돗개 같은 경우는 밖에 둬도 묶어둬도 관절도 잘 안 와요. 설계고 타고 다 다리도 휘어지지도 않아요. 대국견 정도 휘어져 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방에 키우면 똑똑한 애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다 보니까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방에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정견들도 그렇고 또 어느 견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유튜브에 있는 진돗개 견사 보면 방에서 막 키우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도시는 많이 키우죠. 근데 보면 문제가 뭐냐면 다 고관절이 돌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방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개들이 체형이 굉장히 좋아요. 건강하고. 근데 지금 어떤 유튜브는 이제 가끔 올라오는데 논란이 많은데 거기 집게 보면 제가 진돗개가 고관절이 걸려서 뒤뚱뒤뚱거리는 거는 처음 봤어요. 묶여있는 개도 그런 개가 없는데 저 집게는 왜 그럴까. 근데 일반 가정에는 그런 개들이 좀 제법 많죠. 너무 바닥 환경이 미끄러우니까 안 돌이라든지 장판에 나무니까 그걸 신경 쓰고 키워야 되는데 안 쓰잖아요. 그리고 반갑다고 꼬리 막 치잖아요. 그때 고관절 흔들흔들 하잖아요. 굉장히 안 좋죠. 특히 강아지 때는 더 안 좋죠. 진돗개는 밖에서 키우는 것이 답이고 행복해. 키도 행복하죠. 지네하고 놀 때 가끔씩 주인하고 같이 놀 때니까 안에서 생활하고 나가서 지자리에서 살고 근데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듣기 때문에 방에서 키우면 예를 들어서 외국계가 1부터 20까지 잘 해온다면 1부터 100까지도 다 잘 해오기 때문에 100까지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방에서 키우면 이거는 안 돼 저것도 돼 하면 그거 다 알아버리죠. 싹 다 냉장고에 물건 꺼내오듯이 다 알아듣고 말귀를 다 알아듣고 리모컨 가지고 온나 뭐 에어컨 틀어라 뭐 다 알 수 있죠. 말 안 해도 주인의 이걸로도 다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저도 근데 진돗개 공부하면서 좀 그걸 했던 게, 다 견해 비어도 진돗개는 자기 주인만을 좀 더 충성심이 있고, 좋게 말하면 충성심이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 정말 민간 문제의 유기가 됐을 때, 사견은 다른 사람이 밥을 주고 고등학교 잘 적응을 하고, 진돗개는 자기 주인 아니면 아예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답이 아니야. 충성심이 뭐 한 영어나 한 주, 진돗개는 한 주이만 삽니다. 되지만은 우리 애들 보셨잖아요. 주인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우리 일단 가서 비비고 가슴도 파고 들잖아. 그러는데 나무길에서 온 아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키워낸 거 보면 사랑을 받은 아이는 어디 가서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나 잔잔하고 다 좋아해.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목교에서 밥만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도 잘 교환이 안 나나요? 이게 맨샤이라는 게 유전이거든. 유전인데 맨샤이가 있는 게도 아까 손을 태웠잖아. 성견도 손을 태우니까 바뀌잖아. 근데 강아지 때부터 사회화를 시켜버리면 되게 되겠네. 당연히 내가 좀 소심한 애인데 예를 들어서 기타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춤을 배웠는데 내가 발까지 이런 애들 마찬가지 사람도 걔도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사냥개는 사냥하는 개들은 그게 많다. 맨샤 있는 개를 좋아한다. 왜냐면 남한테 따라가면 안 되니까. 남의 차 타고 가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애들이 더 사냥을 하잖아. 네. 근데 그 애들도 남의 집 가면 1, 2주 지나면 어떤 개는 한 달 지나면 개마다 틀려요. 개체마다. 그러니까 분양할 때 이랬는데 이게 한 2주만 있으면 묶어두면 주인 바뀐 거 압니다. 이게 한 달 걸립니다. 이렇게 적어줘. 그게 100%는 안 맞지만 그게 맞단 말이야. 자기도 안단 말이야. 개마다 그게 다르거든. 내가 키워서 성견을 줘봐도 그 주인이 좀 다르지만 그 주인을 좋아해. 아, 성견이요? 네. 나 안동으로 고데기를 숙개들이 맡다 보니까 하나 드렸는데 세상에 가서 한 달이나 돼서 전남에 따로 왔는데 내가 쥐를 끌고 가니까 주인만 보고 되돌아서서 있어. 그 주인이도 나는 여러 마리니까 이렇게 모아주면 그 주인은 이쁘라고 먹을 거 주고 맨날 쥐를 끼고 있으니까 한 달 됐는데 그 주인을 바라보더라고. 보통 이제 어느 뭐 TV 프로 같은 데 보면 진돗개가 주인을 잃은 뭐 유기가 된 건지 어떤 안경에서 뭐 통계 앉아가지고 주인 오매불만 기다리는 몇 달씩 빼도 그런 경우도 있어. 그거는 그러겠지.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 아는 사람이 둘이가 산에서 살았거든. 남자 둘이가. 한 명은 돈 벌러 다니고 한 명은 개를 키웠어. 개 키우는 사람 죽었어.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개를 좋아 안 했단 말이야. 엄청 싫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밥을 안 죽을 만큼만 먹고 안 먹는 거야 잘. 그러니까 이 사람 잘 안 만져주고 저 새끼 내가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걔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사람도 어느 정도 걔한테 밥을 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여니까 좀 친해지더라고. 난 우리 집에 교대하러 동생이 데려온 게 난 보름도 안 먹는 게 있어. 보름도. 근데 어릴 때부터 사회화를 시키면 안 그렇지 걔가. 주인하고 더 기다리고. 그 우리가 무는 게 무는 게 이러잖아. 유전이라잖아. 근데 무는 개가 유전인 경우는 거의 별로 없고 있잖아. 겁이 많다 보니까 무는 개가 많단 말이야. 그래, 겁 많은 거는 유전이 되지만 무는 게 유전이 아니고 겁 많으니까 물 수 있는 조건이 많단 말이야. 개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잡으려고 물어본다든지. 지가 두려우니까. 그렇지. 아까 진면에도 어떻게 하니까 빵 했잖아. 네. 지가 순간적으로 지를 공격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폼주가 보였겠지. 이렇게 빵. 아까 전에 강아지 딱 잡을 때 빵 했잖아요. 제가 이제 막으니까 놀래키면.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있잖아. 덜 놀랬겠는데 놀랄 정도가 아닌데 되게 놀란 애가 있어. 지가 소심해서. 지가 겁이 많아서. 근데 겁 많은 건 유진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는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 수 있는 확률이 많지. 겁이 나서 구멍에 숨어있는데 뭐 모르고 확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행동 때문에 무는 거지. 그게 무는 게 유전된 건 아니거든. 겁 많은 게 유전됐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내가 불러서 넣으면 안 물리거든. 케어센터로 걔가 들어와. 우리는 안 물려. 물린 사람 따로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걔를 모르는 사람이 이리 와 이러고 잡다가 물린단 말이야.